수능을 준비 중인 소녀 천천. 어디선가 알람 소리가 들립니다. 마, 요시오시. 엄마의 메시지를 우연히 목격하게 되고 천천의 엄마는 아빠로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죠. 이 사실을 믿기 어려운 천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수능을 봐서 그런지 성적이 좋았던 천천은 재수를 하게 됩니다. 대학을 합격한 친구들에게 소녀들이 인정하는 혼남 정인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왜 비를 맞았냐는 부모님의 물음에 실연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남자친구를 캐묻는 엄마에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하죠. 외도 상대 왕펑을 만난 엄마는 이 관계를 정리해버렸습니다. 천천은 전교 2등을 자리 잡고 있는 우등생이었기에 학교에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두 사람의 연애 사실을 발표하는데 这可是咱们学校上届最狗血的一对苦命鸳鸯你还敢啊你看人家晨晨人家这才是认错的态度那那我不认郑雨欣你就最后一排啊你们俩座位不可以动 郑雨欣你要干嘛 쉬는 시간에 찾아가고 晨晨是吧 要不要 점심시간에도 찾아가고 我没有别的意思啊 我就是想问一下 심지어 화장실까지 晨晨你先进去吧罗罗罗 야자가 끝나기 전 아이들보다 일찍 나와서 도망쳐보지만 뒤에서 나타나는 검은 그림자. 에, 잡았죠? 무슨 跟着我呀? 천천히 거짓말을 유추해 보자. 是不是因为高考考砸了，然后不知道怎么跟家里人交代，就随便撒了一个谎，拿我出去顶罪，是不是？ 叮咚咚 정답. 全校这么多人，为什么是我呀？ 자신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단단히 착각한 정희신. 你别害羞嘛，你虽然我们的过去是个谎言，但我们可以把未来变成真的呀。 你有病啊！ 집으로 간 천천은 정희신의 친구 신청을 받았는데. 어이없네. 천천과 엮인 상황을 즐기는 정희신이 체육 시간 천천을 따라다니죠. 后面有谁吗？ 이게 무슨 일이오? 빨리 달려도 보고 맞죠? 역주행도 해보지만 맞죠? 알아. 你干嘛非得天天缠着人家呀？你那样只会让人家更讨厌你，对不对？ 정희신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착각한 선생님은 그만 만나라며 한마디 했습니다. 你是个男生，男孩子得有点尊严。 女孩子就不要。然后你那样做只会显得你很幼稚。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정희신. 老师，我去个厕所。 이번엔 정희신의 뒤를 따라간 천천. 하이. 你失恋了。 천천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我考砸是因为我发现我爸妈有点问题。然后呢？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정희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我八岁，是个DJ，但有时候他也会对我爱理不理的。他突然跟我说，说以后不要再联系了。혼자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이별 통보를 받았던 정희신. 高考前一天，
我突然特别想他，就买了张机票去北京见他，打算看他研究回来，说我幼稚，让我立马飞回来准备考试。那我偏不考了。哎，你这么做不就真的证明你很幼稚了吗？对，对不起，你和我在抖音上看到的挺不一样的。 그녀가 봐주길 기다리며 영상을 올렸지만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었죠. 但我觉得这就是因为他还喜欢我呀。我发那么多条抖音，他一条都没有点赞，就是因为他还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천천도 알고 있지만 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정희진. 你没有谈过恋爱，你不会懂的。罗罗。哎，你怎么知道我没谈过恋爱？我就是知道。 왕펑의 계속되는 연락이 차단해 버렸습니다. 엄마는 딸을 위해 노력함에도 자신을 속인 천천에게 실망했지만 답답한 건 천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엄마의 말에 오기가 생긴 천천은 정희신의 손을 잡아버리고 전교생에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정희신, 你 前任来了，我是他现任。所以你是利用我去气你妈呀？정희신， 엄마에게 연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부탁하는데. 就这么难？哎，不行，我最怕家长了，我受不了。不是你，算了。 그때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全程过来坐吧。不要，听妈妈话。不是你别动我饭。你听我话，你过来。干嘛动我饭啊？要不我坐过去吧。더 어색해져 버린 이 자리. 일단 야무지게 한 입. 振兴，看啊，我是这样理解的。今年既然都回来复读了，不为了考一好学校吗？ 천천의 학업을 위해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는 줄 알았지만. 就不可以分手。 今年坚决不能分手。 엄마의 반전에 당황스럽기만 하죠. 我仔细的思考一下这件事情啊，郑雨欣成绩那么差，能进尖子班，家世一定是不错的，最后还是得嫁得好啊。我小时候为了跟你爸在一起，你外公外婆坚决反对，他们越不让我跟他在一起，我越跟他在一起，我最后还不是嫁给他了。所以说嘛，喜欢我爸爸。 학창 시절부터 만난 부모님에게 서로 운명이라고 말해주었 지만 你以为两个人在一起能走到最后那么容易呢？ 엄마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진 천천. 다음 날 아무도 없는 강당으로 데리고 온 정희신은 SNS에 여자친구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你知道那些明星如果他们不红了，你知道他们干嘛吗？你利用我？怎么能叫利用呢？各取所需嘛。录不录嘛？录不录？ 이 영상을 전교생과 선생님들도 보게 되죠. 왕펑의 집착이 나름 그리웠던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먼저 연락을 보내죠. 한참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희신 영상에 대해 잔소리하고 있는 중. 왕펑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새침대기를 시전하고 있는 그때. 천천은 그동안 엄마가 연락한 남자가 왕펑이라는 걸 알게 되죠. 你们俩快上去吧。那，哎，郑雨欣啊。啊。你学习完赶快回家啊。啊，好。哎妈，你也早点回来啊。妈一看就喜欢他。不可能。怎么不可能啊？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천천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엄마를 믿고 있는데. 明明是那个男的一直对我妈死缠烂打，我妈在拒绝他，你看不出来吗？ 他那是强吻，好吧。 다리까지 패배 꼬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되죠. 反正我妈不可能喜欢上那个男的。好好好好好好。你又不是你妈，你怎么知道？那你就那么肯定他喜欢你吗？
你确定？肯定的呀。你又不是他，你怎么知道？我爸妈他们上学那会儿就在一起了，他们经历了那么多，都没有分开，现在也不可能有什么人让他们分开。学习去，走啦。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정희승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킵니다. 아이들 모두 자리를 바꾸는데 선생님의 부당한 대우에 한마디 하는 정희승. 陈陈妈妈都说了，我们可以在一起了。不管他妈妈怎么说。 천천은 2등을 유지했고 정희승 역시 그你还是最后一名啊那这不就更对了吗 연애도 성적이 유지함을 증명했죠. 你还坐在那儿，人晨晨说不定还不想跟你坐在一起。晨晨，你来选吧。 그렇게 수업 시간 함께 앉게 된 두 사람. 자신이 듣고 있는 노래를 들려주는 정희승. 정희승의 집으로 간 천천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음악에 대해 설명해주고 천천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죠. 감미로운 목소리의 그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정희승의 아빠가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연애 발표 이후 친구들 모두 꽁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你把 X Y Z 倒过来 ，Z Y X 就是郑雨欣三个字的缩写 ，D J X Y Z，That's me。哎，对了，你是不是快生日了？我给你准备了一个惊喜啊。什么惊喜？천천을 데리고 아직 열지 않은 클럽에 간 정희승. Are you ready? Ah. All right, this is DJ X Y Z. Let's go. 좋아하는 DJ잉을 천천에게 보여주고. 把手举起来。 천천히 부른 노래로 음악을 만든 정희승. 这首歌全世界只有你有. 생일 快乐. 问你话呢. 집으로 가자 아빠가 돌아왔고 함께 화목한 생일을 보내게 된 천천. 그날 밤 천천의 생일을 맞아 클럽에 데려온 정희승. 命不来了，他不来了。 对啊，不来了，飞机延误了，直接奔三亚。身份证，来，这哪18了？这不明天才18吗？不是，今天过生日了。今天 성인까지 30분이 남았기에 기다리기로 하는 두 사람. 哎，刚刚那个人说的命是不是就是你说的 DJ 啊？我今天主要还是想跟你过生日的。你要是不想进去了，我们可以去吃夜宵。来都来了，这不也快了吗？进去看看呗。천천과 함께 클럽으로 들어간 정희승은. 천천을 데리고 무대 앞으로 가서 DJ의 꿈을 보여주었죠. 지금은 DJ, 그리고 你引爆了全场的气氛，我以后也想站上去。 눈빛을 주고받는 천천이 먼저 다가갔지만 피해버린 정희승. 정희승을 좋아하는 마음에 다가갔지만 我其实就是刚分手，我还没有准备好，而且我那是分手吧？你这被甩了吧？ 명예 질투를 위해 자신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는 천천. 你就是想利用我吧？你要真的喜欢他，你就把他追回来。他如果真的不喜欢你了，你就该学会接受，知道吗？你怎么知道他不喜欢我了？你自己心里不清楚吗？你又不能学会去面对吗？你以为你是谁啊？你妈有外遇了，你去面对他呀你！你有本事你去拆穿他。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하며 헤어지게 되는 두 사람.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술집에 있는 부모님을 보게 되는데 아빠 역시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 현실이 매정하기만 했죠. 밍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밍의 매니저를 통해 연락이 됐지만 마음 정리가 되지 않은 정희승은 이별을 믿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현실과 직면해 슬픔에 빠져 있던 중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有了他们自己的新生活，你接受得了啊？你看吧，我们看别人的事情，永远都看得那么开，但看自己的呢？我接受不了。我也接受不了。我12点，我现在居然还来得及吗？能实现吗？ 현실을 외면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정희신과 자신을 위해 소원을 비는 천천. 都能够更诚实的面对自己，都能够变得更勇敢。我可在外面跟你说的那些话都是气话。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었죠. 我就是吃醋了，把真心话说出来也没那么难吧。郑欣，我陪你去见他吧。 함께 밍이 있는 곳으로 떠나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두 사람의 여행 영상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长得还挺帅，不是这是开房去了，这要是吃亏了怎么办呀？陈真爸，你放心吧，你想多了，他们俩不会有事的。不是您家是男孩，您当然不担心了，我这是闺女。我儿子不会把你闺女怎么着的，啊。 일이 커지면 퇴학을 당하게 된다며 두 사람을 찾아가기로 하죠. 否则真的有可能被退学。以新信用卡的消费记录。 그 시간 함께 여름을 즐기고 둘만의 행복한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밍의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산야에 도착했죠. 酒店附近正在举办音乐节，我想他们来三亚的目的就是为了这个。 함께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 기다렸던 밍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별을 외면했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기로 하는 정희신. 이어지는 밍의 무대로 정희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고백하는데 천천은 2학년 때부터 짝사랑해 왔지만 그녀에게 마음이 없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喜欢的人不一定喜欢自己吧。 밍의 공연을 보고 있던 중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 천천히 봤던 문자 내용은 수능이 끝나면 이혼할 것.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일부러 수능을 망쳤던 것이었죠. 跟谁呀？跟谁谈的恋爱？他叫郑雨欣。 그렇게 공연을 보고 있는 중 부모님들이 찾아왔습니다. 我为什么要签这个？ 모든 죄를 정희승이 뒤집어쓰기로 했다며 말도 안 되는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 정희승을 퇴학 처리하려고 했죠. 他退学他也无所谓的，人家家里有那个条件可以送他出国上学。我也无所谓，该怎么办就怎么办呗，我不念了，我可以不念。你跟郑雨欣在一起这么长时间了，你对他有感情？我们没有交往。 천천은 가짜 연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주고 부모님의 이혼을 언급하며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我其实都写完了，可我最后给擦了，多出来的那一年你们会不会复合呢？妈妈，我不想你和爸爸再为了我撒谎。천천의마음을알게된엄마는합의서를쓰지않기로했습니다정유신你怎么样了？아빠에게맞은한쪽귀가들리지않는정유신左边耳朵听不见了。천천과정희싱은자퇴하고천천은혼자열심히공부해서다음수능을치르게되죠3년후대학에간천천은부모님의차를타고싼야에가게되고꿈을이룬유명 DJ 정희싱을보게되며영화는마무리됩니다郑雨欣，你说未来什么时候来？如果此时此刻你喜欢的人刚好也喜欢你，那么现在就是未来。두사람이이어질것같았지만이어지지않았는데요영화의복선들이밍이라는사람이남자였음을가리켰다고합니다영화의원래제목은성화미래로다가올여름을연상시키는데요다가온다의미래의의미가사랑하는사람으로부터사랑받는시간그래서행복한시간을의미한다고합니다내가좋아하는사람이나를좋아하지않는엇갈린마음성숙한사랑이무엇인지를생각하게만들어주고섬세한감정표현을아름답게보여줬다고생각되는넷플릭스영화또한번의여름이었습니다지금까지영리남이었습니다